여기는 회당이 지역의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었습니다. 누가복음 4장 31절로 41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오셔서 이제 이 회당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. 그것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가면서 이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 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룩한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했고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또 고백을 했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도 귀신은 회당에서 말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거기서 그 귀신을 쫓아주고 곧바로 회당이 베드로의 열병 귀신 들렸을 때 열병을 고치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. 그리고 각 많은 사람들 회당으로 귀신 들린 자 아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할 때 그 사람들의 귀신이 있더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은 고백했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생애 기간에 90번을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권세 있는 세계원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이제 성경 4분지 1을 그 공세 기간에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는 바로 그 현장인 이 회당에 와서 저희들이 오늘 녹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. 제가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복음 4장 31절로 41절 말씀 내용을 주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성사하나님께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회당에서 90분을 설교하고 안식일에 90분을 설교하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. 그리고 권세 있는 세교를 가르쳤습니다.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.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복음 4장 31절로 35절까지 말하고 또 그 회당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꾸짖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셔서 병을 고쳐놓습니다. 또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일일이 손을 안겨서 이제 아는 자, 병든 자, 귀신 자를 자유케 하는데 귀하게 승인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회당은 예수님이 공예승이 이번에 90번 회당을 빌려서 설교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.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입었는데 희한 이분으로 바로 이분으로 쓰임받은 걸 알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원과 인도함으로 성령의 힘 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한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떨었다고 해서 또 한 분인 것도 알고 떨었다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한 것 같이 이 회당은 아주 중요합니다.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 직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회당에서 90분을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제 그 권능을 그 권세를 정확히 회당에서 보여줬습니다. 안식일에 회당을 빌려서 귀신을 쫓고 또 구부러진 여인을 바로 18년 동안 구부러진 여인을 그 귀신을 쫓음으로 피워주는 역사도 회당에서 역사했습니다. 그 많은 그 회당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마가복음 1장 21절도 보면 회당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고 이제 정말 그가 경련을 입고 소리치고 나갈 때 그 귀신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정말 우리를 멸하여 나는 죽은 줄 아시니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
이 해당을 우리는 늘 예선에서 마음먹게 되고 이 해당이 지역에 있는 이제 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.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축복하고 은혜 받고 계신 것을 축원합니다. 아멘.